저기도 뱀들이 다 잘 곳을 찾느라고 정신이 없는 것 같아. 녀석들이 적당한 곳을 찾는 것 같은데 뱀들은 아주 좁은 바위 틈에서 자는 걸 좋아해. 그래야 적들에게 쉽게 들키지 않거든. 그래 그래 어서 들어가렴. 아휴, 이제 뱀 없지? 없는 거지? 에휴, 뱀뱀, 너도 뱀이면서 뱀이 그렇게 무섭냐? 아, 아이고, 맞다. 나도 뱀이지? 어라, 얘들아, 이것 봐봐. 뱀 허물이 있어. 어, 뱀들은 잠을 자러 가기 전에 이렇게 허물을 벗어둬. 자, 녀석들이 잠을 잘 자고 있나 들어가 볼까? 자느라고 우리가 온 것도 모르나 봐. 이거 뱀이 왜 이렇게 길어? 어, 지금 두 마리가 같이 자고 있어서 그래. 뱀들은 좋은 장소가 있으면 몇 마리가 함께 뒤엉켜서 자기도 하거든. 누가 단잠을 깨우는 거야? 한참 개구리 먹는 꿈꾸고 있었는데 말이야. 아이, 한참 좋아하는데. 아이고, 얘들아, 빨리 가자, 빨리. 그래. 겨울잠은 동물들이 건강하게 봄을 맞이하게 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해. 자, 이제 친구들이 모두 편하게 잘 수 있도록 우린 돌아가자. 어, 나도 같이 자야지. 으이구. 어? 나도 졸리네. 아이고, 정말 못 말아. 친구들아, 모두 좋은 꿈 꿔. 이슬이 내리는 이른 아침에 특이한 머리 세 명이 걸어갑니다. 부채머리, 호박머리, 비행선머리. 오늘의 황당 랭킹 주제는 바로 특이한 머리 모양을 가진 친구들. 진짜 황당한 모양의 친구들 머리가 지금부터 공개됩니다. 모두 시선 도정. 세계에서 가장 큰 오징어, 크기가 무려 8m나 된다는 대왕 오징어가 3위. 대왕 오징어의 머리 크기만 사람 키 정도라니 정말 대단하죠. 또 하나 신기한 것은 오징어는 몸통 다음이 머리고 머리 다음이 다리라는 사실. 큰 머리를 가진 소감 한 말씀. 아, 이게 뭐가 크다고 그래? 우리 대왕 오징어 가문에서는 머리 작다고 좋게 날 뻔했다고. 저런 아이고. 자, 그럼 특이한 머리를 가진 친구 2위를 소개합니다. 365일 1년 내내 혹을 달고 헤엄치는 혹보리 영감도 울고 갔다는 그 요상한 혹의 주인공 혹돔. 이마에 불쑥 솟은 혹하며 두꺼운 입술하며 듬성듬성 나 있는 이빨까지 한번 보면 절대 잊을 수 없는 인상이죠. 그런데 어디에 심하게 부딪힌 것 같은데 혹돔씨, 그 혹 언제까지 달고 가실 건가요? 아, 나온 내 마누라가 이 혹 보고 한눈에 반했지 않냐? 평생 달고 다녀야지 뭐. 자, 마지막으로 특이한 머리 대망의 1위, 그 주인공은 누가 나뭇잎에 똥 쌌나 봐. 아니야, 저건 새똥처럼 생긴 큰 새똥검이야. 전체 크기는 1cm도 안 되는 아주 작은 거미. 그런데 거미 머리가 사마귀 얼굴 같기도 하고 외계인 얼굴 같기도 한데. 사마들 도스같이. 이건 머리가 아니라 얼굴처럼 생긴 배라야. 아이고, 무섭다. 특이한 머리를 가진 동물나라 친구들은 여기까지. 어때요? 다들 멋지죠? 모두 축하해요. 안녕. 여러분, 드디어 저희 문제점이 해결됐어요. 이 많은 사연 중에 뽑힌 해결 방법 지금부터 직접 보여드릴게요. 먼저 구리. 구리는 약속이 있는 사람에게 구리가 있는 자리로 오라고 한다. 그리고 구리는 제자리에서 생각만 한다. 어째 좀. 다음은 저 늘보. 늘보, 겉대가 방귀가 나올 것 같으면 일단 참는다. 드림이 나올 것 같아도 일단 참는다. 그럼 댕댕이는 두 발자국 걷다가 점프하고 두 발자국 걷다가 점프를 하며 계속 걷는다.
예쁘.